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도 암세포가 생기는 순간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무슨 어떤 종류의 암세포가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중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 몸속에 여러 각곳에 흩어져 있던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어떻게 해요? 몰려들어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이것은 어떤 노력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지입니다. 무슨 의지예요? 나는 상구를 암 환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어떤 제3의 의지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이 상구 자신의 자기의 의지가 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그래,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를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은 우리 뇌가 활동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 뇌가 활동을 정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 네. 의식이 전혀 없어도 뇌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건강한 사람을 의식을 어떻게 완전히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신마취. 전신마취시키면 배째도 몰라요. 뭐 간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 간을 갖다 넣어도 몰라.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몰라. 의식이란 건 전혀 없는데요. 뇌는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죠. 경악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우리 생명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의식과는 상관이 없는 차원에서 일어나는구나. 네. 여러분, 이 정말 경악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뇌신경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맨 처음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아, 인간이 하는 것은 우리 의식으로 하는 거 별거 뭐예요? 없구나. 우리는 짜증내는 거나 하고 남하고 싸우는 건 하지. 죽는 일만 하지 사는 일은 뭐예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의식이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현상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 현상 이런 현상은 언제 제일 잘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은 의식이 가장 없는 때가 언제예요? 예, 네, 가장 숙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있고 낮에는 이런 거 다 안 해요. 네. 왜? 짜증내고 꼴보기 싫다 그러고 그러다가 자꾸 이거 하는 거 방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악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하는 이 생명 현상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은 영적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거 할 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세포, 이 면역세포가 착 포위를 합니다. 이렇게 포위를 하면은 이렇게 포위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 T세포 안에 자연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탁 켜집니다.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 유전자 켤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다 하면 여러분 정신과로 갑니다. 즉시 입원시켜 드릴 테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유전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전자. 그래서 이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지는 장면까지 이제 우리가 압니다. 과학자들이. 참 현대의학이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자,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게 뭡니까 이거? 염색체라는 겁니다. 염색체. 염색체라는 것은 유전자가 감겨서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그 염색체가 인간 세포 한 개 속에 몇 개씩 들어 있다고요? 23개. 23개. 23개 들어 있는데 지금 이 염색체가 지금 여기 23개가 있죠. 이 중에 한 개에 초점을 맞춰서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확대되죠. 확대하면 아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뭐가 나와요? 실타래가 나옵니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네, 이 실이 유전자예요. 자, 이 실을 유전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돼요. 확대해서 유전자가 완전히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유전자가 켜진 상태. 켜진 상태. 이 상태가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이 동글동글한 것은 유전자를 이렇게 감는 그런 실패 역할을 하는 히스톤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입니다. 이제 유전자가 다 켜져 있어요. 자, 켜져 있는데 어떻게 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노란색 어떤 이런 물질들이 어디서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와서 자. 꺼져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이 올라와 붙는 곳이 바로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는 곳입니다. 저기는 끄는 스위치가 있어. 노란색 물질이 와서 끄는 스위치에 딱 붙으면 유전자는 여기는 아직도 켜져 있죠. 그렇죠. 켜져 있죠. 여기도 켜져 있죠. 다 켜져 있죠. 이 부분이 딱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꺼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암세포가 생겼다고 합시다. 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바로 요거를 합시다. 요 지금 꺼져 있어. 요거를 다시 켜가지고 이런 상태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요 유전자라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이 복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에 이 복제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그 계획된 뭐예요? 그 구조를 복제합니다. 복제해가지고 이 복제 물질이 소위 다른 라이보솜이라는 곳에 가서 그 물질을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요. 근데 암세포가 생겼으니 이 유전자를 다시 켜가지고 이게 와서 이 유전자를 복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어떻게 하나? 또 왔습니다. 근데 꺼져 있어. 자, 이게 열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나가면서 자, 유전자 켜지니까 여기 복제하잖아요. 그 복제가 끝나고 나면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다시 다 꺼버리네. 귀신 코칼로르. 귀신 코칼로르시 이런 거 우리 의과대학생 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내가 전신 마취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살려놓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 하나도 안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제일 잘 되는 때가 언제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어드릴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암세포가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고 T세포가 잡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유전자가 꺼졌다 켜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켜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제일 안 되는 때는 신경질 낼 때, 누굴 미워할 때, 화낼 때, 무슨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을 때, 사망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을 때, 사망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가르칠 때, 그 영이라는 것은 에너지 아닙니까? 기, 우리가 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 한 방의 기라는 것도 말입니다. 제가 깊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기의 정의가 뭐냐 도대체 한방에서 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방에서는 병의 원인을 어디다 둡니까? 기의 소통이 기의 흐름이 막혀서 그러다.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기가 그러니까 한방은 유전자를 모르니까 완전한 설명을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기가 막히는 것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 질병이다. 그럼 기라는 건 뭐냐?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시천운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5천년 전 중국에. 거기에 뭘 설명했냐. 여러분 중국은 중국 사상은 한자를 봐서도 무슨 사상입니까? 근본 사상이 성경 사상입니다. 그렇죠? 이 보세요. 거기서 기를 정의를 했는데 기는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답니다. 예.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천년 전에 이게 성경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한방에는 이거 싹 없어졌습니다. 기의 본질은 진리의 영 아닙니다. 기는 누가 넣어주면 돼?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 그래서 기가 무엇으로부터 독립해버린 겁니까? 진리의 영으로부터 독립해서 이는 엉뚱한 기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라는 것이 본래는 하나님에 속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리의 영인데. 이제는 길을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아주 소나무가 멋있으면 소나무에도 기 받는다고. 예. 이상구 박사하고 자꾸 악수를 한번 해달래. 왜 그러니까 기를 좀 받아.
기는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진리를 뭐요? 받아들이면 그게 기를 받아들인데 악수하면 통 안 되는 거지 기가. 그러니까 영적인 기를 물리적 기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이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 기의 타락입니다. 본래 기라는 것의 본래 본질은 위대한 진리의 영입니다. 아, 여러분. 그 한방도 참 본래는 멋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그냥 침을 찌르면 침을 통해서 기가 들어가. 진리는 무슨 진리? 예.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타락이 됐다. 첫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의 본질은 뭐냐? 그 이제 생명의 본질은 뭐냐? 진리. 진선, 뭐요? 미. 진선미는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하고 숭고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모성애 아닙니까? 모성애. 그렇죠.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 목숨까지라도 뭐예요? 바칠 수 있는 사랑. 그 모성애만큼 강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렇죠? 죽은 누구도 살려요? 나사로도 살립니다. 예.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립니다. 예. 금방 죽어도 살립니다. 예. 엘리야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죽은 과부의 딸을, 그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살립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야이로의 아내는 그 딸을 못 살려냅니까? 그 굉장한 모성애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최고로 숭고해봐야 하나님 사랑하고는 잽이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왜 잽이 안 됩니까, 여러분? 엄마의 사랑도 100% 이타적인데요. 저는 그거 가지고 한참 생각했어요, 옛날에.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아무리 강해봐야 지 새끼만 사랑해. 옆집 애기 죽는 거는 뭐예요?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은 모든 애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예요? 죄가 많은 김정일이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꺼진 유전자를 확실히 켤 수 있는 그런 생명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모성애도 결국은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보니까 이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기적. 자기 새끼만 사랑하니까 이기적이죠. 그러니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릴 수 뭐예요? 없는 그런 에너지는 없어. 그러나 그 정도 에너지도 꺼진 유전자를 어느 정도 뭐예요? 켜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는 것을 발견한 뒤에 과학자들이 지금 상당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의학이 극도로 발달되면 모든 질병의 문제를 의학적으로 뭐예요? 의학적으로라는 말은 지식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식적으로 지식이 극도에 달하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지식이 생명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식이 극도에 달해봐야 뭐 없이는, 생명 없이는, 하나님의 품성 없이는 안 되는 일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뭐요? 아니요. 그다음 뭡니까? 그렇죠. 네. 말씀으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말씀드 누구 입으로부터 나와야 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돼. 여러분, 꼭 같은 말씀이라도요, 누구 입에서 나오냐 하여 달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는 이상구 입에서 나오면 그 괜찮은 말인데, 딴 사람 입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건 욕이야. 그렇죠. 그럼요. 말은 꼭 같아도 그 말 뒤에, 말 이면에 있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영입니다. 품성입니다. 그래서 품성이 받쳐주지 않는 말씀은 소용없어.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팔복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무엇을 열어? 입을. 입을 열어란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차원에서는. 그렇죠? 인간 차원에서는 입을 열어 뭐가 누구는 입 열어가 말 안 하나? 쓸데없는 거 써놨네. 그러나 팔복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입을 열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 팔복을 아무나 얘기하면 생명 됩니까?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성경은 참, 막 그런 면에서 보면 축자 영감술이 참 좋아요. 예. 네. 그 한자 한자가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입을 열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뒷받침하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에요. 품성 없이 성경절 줄줄 외워봐야 그거는 절대 생명이 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자, 그러니까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발전하니까 이게 최근에 발견된 상태예요. 그 현상입니다. 그 유전자 켜지고 꺼지는 저것이. 그러니 여러분, 와, 과학자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 노란색 물질을 꺼내다가 분석해 봤습니다. 저 꺼낼 수 있어, 이제. 아시겠어요? 탁 잡아가지고, 꺼내가지고 보니까. 간단한 물질이에요. 탄소 원자 한 개, 수소가 세 개 붙은. 이런 거를 화학자들은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 알코올 할 때. 메틸기. 메틸기야. 메틸기들이 그래서 정확한 유전자에 가서 어떻게 해요? 탁 붙으면 꺼지고. 떨어져야 될, 켜져야 될 정확한 모멘트. 순간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과학자들이 저런 거 가지고 저절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예요? 너무 좀 주제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어울리죠, 그렇죠?
저렇게 인텔리전트, 저렇게 지능적이고 저렇게 확실한 것이 저절로 된다고 말할 수가 뭐예요? 없잖아요. 왜 암세포가 어디에 나타났을 때 이게 정확한 모멘트의 순간에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며칠기가 갔다가 필요 없으면 정확하게 떨어지고 붙고. 그럼 여러분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다가 저절로가 아닌데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우리는 귀신 고칼로로서.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이거 귀신 고칼로릇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구 과학자들이 귀신이라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씁니까? 네, 고스트라고 합니다. 고스트, 유령, 유령이에요. 고스트, 고스트.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에 이 다큐멘터리를,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다큐. 그 다큐 제목이 뭐냐? 금방 있었는데. 네, 여기. 뭐예요? 고스트 인 유어 뭐예요? 진. 진은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 유령이 활동하고 있다. 드디어 첨단 현대의학은 영의 존재를 뭐요? 우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봐서 이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연구에 연구를 겨듭해가지고 드디어 영에 도달했어. 그러나 삼척동자도 이거 암세포 누가 죽이시지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게 또 똑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학자들은 지금 이거 영이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고스트라 그러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우기지 마라 그래요. 뭐냐 그럼 우리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We need further research. 왜 연구 안 하냐 그러면 연구비가 아직도 부족하다. 뭐를 믿으려고 들지를 뭐요? 알아요. 생명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나의 지식을 어떻게 해요? 쌓아서 지식 가지고 해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과 생명의 영의 대결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사단의 세상에서. 그 사단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지식이? 네. 지식을 습득하면 하나님 아는 만큼 나도 뭐요? 하나님 아는 거 다 알면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아무리 하나님 아는 거 다 알아도 뭐가 없어요? 네. 영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품성에 따라갈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신 거예요. 인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아는 거 다 알았다 쳐도 절대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학자들이 영의 문턱에 가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가면 참 좋은데
삼천포로 빠지면 뭐가 됩니까? 강신술로 빠집니다. 예. 그 겁난 순간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와, 이거 영적 이게 모두가 영적이구나. 과학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곧. 깨달으면 결국은 뭐예요? 최면술로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최면술이란 건 뭡니까? 예. 네. 사람이 정상적인 뇌파를 가지고 있다가 탁 최면에 걸리면 뇌파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명상하죠. 그렇죠?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잡념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잡념 없애겠다는 생각은 무슨 생각과 동일합니까? 내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희한하게 뇌파가 그래서 명상 선수들은 고수들이라고 그러죠. 고수들은 즉 뭐 거의 얼마 시간 안 흘러서 어떻게 해요? 뇌파가 샥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깨 있는지 어떻게 해요? 깬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는 것도 아니고 명상 상태나 최면 상태나 사실 명상은 자기가 해서 어떤 차원에서 보면 자기 최면이고 최면술은 뭡니까? 그 자기 최면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뭐예요? 영향력으로 뭐 되는 겁니다. 이 최면술에 걸리면 여러분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마 전에 KBS에서 나왔대요. 최면술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턱 체면에 빠졌어요. 그래서 마늘을 까가지고, 예? 마늘을 까가지고 주면서 호두과자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이 호두과자 맛있다고 그래. 인식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마늘인데 호두과자라고 말하면 그 말에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이 맛을 인식하는 부분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최면에 걸려서 통증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요새요 최면술 걸고 2시간짜리 수술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악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통증을 느끼게 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어떻게 해요?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활동을 뇌에 흐르는 뇌파를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하는 건 뭡니까? 영파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영의 세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일일이 다 영입니다. 저는 축구 시합을 볼 때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오늘은 영이 어느 팀을 이기게 할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축구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한 골 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대놓기도 감사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뭐예요? 아니란 거 압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쯤 되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 특히 뭡니까? 이 양궁 있잖아요. 이거는 지정신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쫙 해서 그 해서 딱 놓는 순간까지 정신 통일을 하는데 지가 어떻게 통일합니까? 영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바라느냐가
누군가를 영들이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렇죠. 자기 목숨보다 뭐예요? 더 귀중하게 바라면 영에 금메달 줍니다. 화살 날아가는 것도 영이 알아서 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 암세포 죽이는 것도 자유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암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고 그것이 나를 암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 이거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그럼 내 의지인 줄 알고 있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제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벌써 유전자 의학에도 뭐요?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고스트의 의지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유전자 조절하는 게 고스트한테 힘들겠습니까? 축구 볼 나가는 거 조절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유전자 조절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유전자 조절할 줄 아는 여러분 영이 귀신이 축구볼 그렇죠. 그래서 그 다 대한민국이 막 메달을 막 너무 너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메달 하나 주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축구팀을 동메달을 따게 해주셨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인지 사단인지는 모르지. 아시겠어요? 아마 사단일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 세상 일이니까 하나님이 뭐 축구 시합에 관여할 리는 없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홍명보 감독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력으로 이겼다고요. 네. 그렇죠. 실력은 딸린다는 거 다 알아. 그리고 정신력과 뭐라는 것이 있다. 축구는 반드시 강팀이 약팀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축구장에 가서 막 골라. 그 다 영에 우리가 다 같이 놀아나는 겁니다. 네, 네, 영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또 뇌신경 이거는 이제 면역학에서 볼 때 우리의 자유의지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증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 이게 아주 최근에 나온 책들이고 이론들인데 프리윌 어디 갔냐? 이 F 응? 프리윌이 안 보이냐? 네? 아 프리윌 아 여기 있네. 자,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그 유명한 그 과학 잡지가 있죠. 그 과학 잡지에서는 Mind 주로 뇌신경의 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집이 났습니다. 'Who is in control? How physics and the biology?' dictate your free will.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바에 하면은 인간이란 건 뭡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법칙과 이 물리적인 법칙에 인간이 반응할 뿐이지 인간의 프리윌이란 건 뭐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웃고 말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람람람 시킨 대로 말한다. 자, 그 다음에 Finding free will. Neurobiology and the physics can help us understand whether we choose our own destiny. 아니다. 인간은 결국은 뭐예요? 꼭두각시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실험적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삑 소리가 날 때 손을 이루고 있다가 어느 손을 이렇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건 누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진짜로 네가 결정하는 건지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내가 착 할 때는 여기 이제 전극을 꽂아서 이 근육에 전기가 팍 오거든요. 착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근육이 내 손이 착 움직이려면 뭐가 명령을 해야 됩니까? 내가 명령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내가 명령하는 순간에 착 하는데 여러분 이거 참 귀신곡할 것입니다. 최근에 뇌과학이 워낙 발달해 놓으니까요. 약 2초 내지 3초 전에 어떤 경우에는 7초 전에 이 사람이 다음번에 삑 할 때 어느 손을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예측할 수 있느냐? 왼손을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이렇게 한다 할 때는 오른손을 지배하는 뇌신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벌써 1초 내지 3초 전에 뭐예요? 신호가 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내지 3초 전에 신호가 탁 가면 1초 내지 3초 후에 뭐예요? 내가 뭘 느껴요? 이번에는 오른손. 그래 놓고 나는 누가 결정했다고 그런 거 내가 결정했다고 하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신호가 와서 오른손을 움직이도록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야만 성경이 맞습니다. 왜? 사람은 흙이고 모든 뭐예요? 감각과 느낌과 모든 움직임은 누가 해준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한 거 아닙니까? 그 과학적으로 맞나?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우린 살다 보니까 나라는 것이 그 영혼 불멸설에서 말하는 뭐예요? 나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이제 이걸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센세이셔널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전부 누구까지도 실험해 보니까 이렇다 이거죠. 여러분, 또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UCLA의 이착 프리드라는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가 굉장한 실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간질 전문 의사입니다. 간질을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간질 약으로 나중에 안 들어. 그렇죠. 안 듣는 경우는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그 치료법을 강구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냐면은 그 간질이라는 것은 뇌에 어떤
지점에서 갑자기 이상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바에 하면 그 어떤 부위에서 이상전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누구의 작용입니까? 영의 작용 아닙니까? 영적 에너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이 사고를 확 바꿔야 됩니다. 네. 인간이 스스로 활동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뭐예요? 영이 나의 이 전파의 전류의 흐름을 바꿔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 악령의 지배로부터 나에게 자유를 주는 영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품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부터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영으로 나한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 둘이 가장 잘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악령에 저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니까 내가 빼하고 가죽만 남아도 어떻게 해요? 뚱뚱해 보인다고 악령이 얘기하면 뚱뚱해 보이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리면 누구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의학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간질병을 치료하냐면 그 이상한 포커스가 있거든요. 이상한 전류가 팍팍 찍어보면 그래서 이제 내 사진을 밖에서 이렇게 찍어보면 아, 이 간질 그 뭐라 그럽니까? 간질이 오는 순간을 발작의 순간이 올 때 그 어느 부위에서 푸직푸직 한다고요. 스파크가 일어나. 그래서 아, 저 부위를 없애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부위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진을 밖에서 찍으면 대충 부위를 알아야 몰라요. 이쯤 되겠다. 그래도 정확한 지점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충 그 어떤 부위라 그러면 그 부위로 접근할 수 있는 부위에 이 뼈를 어떻게 해요? 두개골을 떼냅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만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넣게? 백금 뭐 이런 거 다 전극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꽂아놔요. 그래서 대충 그 왜 그걸 꽂아놓냐면 꽂아놓고 전선을 연결해서 컴퓨터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번쩍할 때까지. 그러면 어느 전극에서 번쩍했냐에 따라서 그 번쩍한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들어가서 레이저 광선인가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양보해 줄까? 마개가 양보해 줍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끝내주는 치료다. 그 마귀가 그래. 그런 것도 어떻게 합니까? 한 1년 후에 다른 데 가서 번쩍. 여러분의 눈을 지식에 고정시키지 말고 무한히 변화무쌍할 수 있는 영에 고정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와 잡은 자와 싸움이 돼요. 네.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희한한 뇌 기능 실험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더 깊은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질은 나놓고, 그래서 이제 간질병 환자에게 이제 양해를 얻어가지고, 기억 실험을 좀 하고 싶다. 기억 실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세 사람을 이제 이 환자가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오재호, 그 다음에 서은호, 은호, 그 다음에 오성효. 그래서 재호, 성효, 은호기 이름 외우라 그래요. 이제 이름 외웠어. 그런데 한 시간 후에 다시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전극을 이제 꽂는데 꽂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뇌신경 세포 한 개 한 개의 이름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뇌세포 속에 뇌 속에 재호 이름이 입력된 뇌신경 세포가 있고 성효 이름이 어느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은옥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은옥 씨를 생각해요. 그건 엄마야 안경 끼고 이쁘장하고 그래. 그러면 은옥 씨를 기억하는 내 신경 세포가 반짝반짝반짝반짝해.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한 두 시간 후에 딱 와서 의사가 저보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까 세 사람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그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누구를 떠올릴까 하다가 재호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는 이미 누구를 떠올릴까 알았게 벌써 2초, 3초 전에 이 상구는 재호를 얘기할 것이다 압니다. 그런데 상구는 상구의 의식 속에서는 뭐예요? 금방 내가 재호를 떠올리고 했는데 그 위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 거. 그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밝혀지고. 자, 이제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확실하게 실험적 증거에 의하여 자유의지는 뭐요?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란시스 리베트라고 하는 아주 생각이 깊은 이 사람은 뇌신경학자인데 사진을 보면 철학자같이 생겼어요. 리베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은 여기서 영이 와서 재호를 떠올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호를 떠올리라고 할 때하고 그 다음 내가 재호라고 할 때 뭐가 있어요? 그 갭 있죠. 그거를 lag time이라고 합니다. 그 lag time에 우리가 그 영을 어떻게 해요? 비토할 수 있다. 그 비토 파워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현실적으로 제 생활에 적용을 해봐요. 그래야 그 말씀하고 적용해보고 그래야 뭐가 답이 나오니까 뭐 조각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림을 만들어야지, 큰 그림.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는 조각 지식은 갖고 있는데 뭐예요? 그걸 모아서 그림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토 타임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그러다 하루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근데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초 중앙교회 교인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박사님도 같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아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어둑어둑하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안식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면 차들이 많아져요. 서울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꽉 차가지고 막 아, 이 빠져나가기가 좀 힘든데 어쩌다가 탁 큰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제가 뭐를 받은 거야. 근데 아무 받은 것도 없는데 보니까 제 옆에 뭐예요? 백미러가 촥 이렇게. 그 이 백미러가 뭐를 친 거야. 어둑어둑하고.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옆에 길 옆에 세워놨던 어떤 차의 백미러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 본 사람 있게 없게. 자, 그러면 사단은 저보고 뭐라 그럽니까? 본 사람 없다. 골치 아프게 뭐 그럴 거 없다. 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사단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산다면은 그것을 거부할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자유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뭐 당연하지 뭐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일단 차로 돌아왔어요. 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상구야. 자,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제 제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을 디토를 할까 말까? 그게 비토 타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끝내 내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명령이 와도 영적 명령이 와도 내가 행동에 옮길 때까지 시간을 줘야 안 줘요? 그 과학자들이 그 시간을 발견했다니까요. 네.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완벽한 기계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거는 내 품성의 문제고 품성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내 건강의 문제야. 왜 건강의 문제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내가 그거를 에이! 갚아버려. 그리고 사망의 명령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성령하고 접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합니다. 왜? 성령이 상구가 성경을 보는데 깨닫게 해줄래도 악령이 뭐라고 나서겠습니까? 하나님 봤잖아요. 저 자식 저 입만 살아있는 거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의 영적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 다음에 제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T세포를 파견해서 죽이려고 그래도 사단이 뭐라고 나서겠습니까? 봤잖아요. 이게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레그 타임이 있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을
시간이 있을 수밖에 뭐예요? 없도록 하나님이 짜놨어요. 박수, 네. 여러분. 네. 네.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게 없다면 진짜 꼭두각시. 그래서 지금 꼭두각시처럼 그려놓은 과학자들은 뭐예요? 그 레그 타임은 레그 타임이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데 프란시스 리베트 박사는 여기에 무엇인가 개입해서 우리를 뭐 하게 한다? 갈등하게 한다. 갈등이란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선과 악 사이에 생명과 사망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성령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내 건강을 위해서 이거 물어줘봐야 뭐요? 비싸봐야 15만 원이면 적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뭐예요? 똥칠이 될 뿐이야. 하나님 얼굴에 똥칠은 내 생명의 문제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은 내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이 알아야 알면은 왜 신앙을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네, 네. 교인들이 신앙을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신앙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로 받아들여요? 착할 것이냐, 착해서 상 받을 것이냐, 못돼서 벌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 대충 비교해서 내 정도 착하면 우리 교회에서 뭐요? 10등 이내는 충분히 들어갔더라. 그러니 신앙이 신앙다운 신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생명, 즉 품성이다. 그러면 품성 도야에 여러분 품성을 하나님 품성을 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까 안 할까? 기도합니다. 저도 정말 이것이 달라지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품성이 그 하나님의 영이 곧 나의 뭐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겠죠. 그래서 내가 한번 누구 미운 생각하는 것은 그 꼴보기 싫어. 그래서 저는 뭐 텔레비를 봐도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생겨먹었어. 옛날에는 그런 말 하는 전문가였어요. 제가. 저것도 옷이라고 입거나.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갉아먹어. 사단이 내 무의식 속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역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내가 스스로 여러분 참 여러분 그래서 품성이 무엇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뭐요? 만들어 놓았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싶어. 그래서 제가 내려서 갔습니다. 전화번호가 혹시 있나? 아무리 살펴도 전화번호가 없어. 그래서 그게 백미러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 쪽지를 꺼내가지고 제 전화번호 속에 이게 백미러를 파손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락 주세요 하고 거기다 꽂아놨습니다. 꽂아놓고 가는데 또 갈등이 생겨. 저 가서 빼버려 저걸. 그 사람이 혹시 또 차주니 나쁜 사람이 뭐예요? 뭐 온갖 거다 걸고 넘어지면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이제 사단이 자꾸 걱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고 있는 동안에 비바람이 확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는 안 빼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끊임없는 사단이 사망을 나를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생과 사의 투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니에요? 예. 필수입니다. 예. 선택 과목이 뭐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뉴스타트에 오시는 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가르치면 그렇구나. 내 병이 낫기 위하여 생명에 어떻게 해요?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에 집착하죠. 저는 아무리 가르쳐 봐도 결국은 말씀이다. 저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 달 프로그램을 만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8박 9일 정규 프로그램이 끝나면 나머지 3주 동안은 뭐예요? 매일 성경. 해서 그거를 여러분 인터넷으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생명적인 성경, 생명적, 생명으로 보는 말씀. 예. 그야말로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도덕의 말씀, 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러면서 놀라운 무의식 속에서 T세포가 더 왕성해지고 암세포를 더 잘 죽이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하는 치료가 아니에요. 드디어 누가 하시는 치료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치료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 마치겠습니다.